오늘 알아볼 지역은 충청북도의 신장 청주시입니다.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큰 도시이죠. 과거부터 충청도에서 대도시로 이름을 날렸으며 현재도 충청북도에서 인구는 물론이고 행정, 경제, 교육 등을 총괄하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국내에서 탄산약수로 알려진 초정약수의 본고장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대청호가 위치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전국 대도시 중에서 철도교통이 압도적으로 부실하고 지역 자체가 특색이 없는 무생무취의 도시이며 한국의 대표 핀피로 알려진 오송역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자, 그럼 청주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 중서부에 위치한 대도시입니다. 동쪽에는 괴산군과 보은군이 접해있고 서쪽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남쪽에는 대전광역시, 북쪽에는 증평군과 진천군,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시가 접해있습니다. 청주는 대도시이면서 대전과 가까워 대도시권인 대전권에 속해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전권의 핵심 도시인 대전, 청주, 세종과 함께 대전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 도시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940.33제곱킬로미터로 충청북도는 물론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이며 인구는 844,110명으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고 충청권에서 대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은 상당구, 흥덕구, 서원구, 청원구 4개의 행정구와 그 아래에는 3개의 읍지역, 10개의 면지역, 그리고 30개의 동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주의 지명을 한자로 풀이하면 맑을 청자에 고을 주자로 뜻풀이 그대로 맑은 고을을 뜻합니다. 이러한 지명이 붙은 이유는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이 지역의 자연경관이 맑고 깨끗해서 맑은 고을이라고 청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각 구마다 유래된 지명이 있는데 흥덕구는 직지심체요절을 발행한 절인 흥덕사에서, 상당구는 청주의 옛 이름인 상당현과 상당산성에서 따왔고, 청원구는 과거 도농분리 시절 청원군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온 곳이며, 서원구는 역시 청주의 옛 이름 중 하나인 서원경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청주는 분지지형입니다. 청주 시내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에는 선도산, 인경산 등 산들이 많이 있어 청주의 지붕 역할을 하고, 북쪽과 북서쪽에는 평지가 많아 논밭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으로는 무심천이, 시가지 북쪽으로는 미호천이 흘러 많은 청주 시민들이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남쪽 끝에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 대청호가 있어 충청권 도시들의 식수공급과 휴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교통은 도로교통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아산청주고속도로가 있으며, 국도는 17번, 19번, 25번, 36번 국도가 있고 외곽순환도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청주에는 버스터미널이 3곳이 있습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60만 명이 넘어가는 청주 시내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향하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전 노선은 약 10분 간격으로 배차 간격이 짧고 수요가 많기로 소문난 노선이죠. 청주 북부 터미널은 오창에 있는 터미널로 올해 9월에 신설되었고 오창읍내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시킨 터미널로 알려져 있죠. 시내버스도 도시 규모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데 무려 약 192개의 노선이 있으며, 대전, 천안, 세종, 진천, 증평, 보은 등 주변 지역으로 향하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로교통에 밀린 철도는 그야말로 안습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청주에는 충북선과 경부고속선이 지나고 호남고속선이 시작하는 곳이지만 철도역이 모두 도시 외곽에 있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특히 청주역은 원래 시내에 있었지만 시가지 확장으로 밀리고 밀려 결국 시내와 멀리 떨어지게 된 비운의 철도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청주하면 오송역이 유명하죠. 지역이기주의로 대한민국 국토개발의 흑역사로 남은 이 역은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의 엄청난 굴곡을 만들어 고속철도가 제속도를 못내게 만들었고 세종시의 교통을 불편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송역은 욕이란 욕은 뚜들 맞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적인 핀피의 사례로 자리잡게 되었죠. 또 청주에는 충청권 대표 공항이자 유일한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있어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를 쉽게 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청주의 산업구조는 농업이 4.1%, 공업, 제조업이 22.8%, 서비스업이 7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주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영향으로 접근성이 좋아 제조업이 크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오성생명과학단지를 시작으로 오창과학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무려 12개의 일반산업단지가 도시 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주에는 대기업이 많은데 전자, 전기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SDI, LS산전이 있고 화학 분야에서는 LG화학이, 식품 분야에서는 롯데푸드, 오리온 생산공장이 바로 청주에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크게 발달된 도시인데 충청북도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중심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청주에는 금융기관, 상업지구, 공공기관들이 충청북도 타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있으며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업종도 많이 있어 서비스업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는 충청북도에 없어서 안 되는 충청북도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청주가 없어지면 충청북도는 유지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청주가 충청북도의 다른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와 타도시 간의 접근성이 좋아 행정, 산업, 문화, 산업단지가 죄다 청주로 몰려있기 때문이죠. 특히 청주의 인구는 약 84만 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 중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가 충청북도의 심장이라는 것을 크게 와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도 불구하고 청주는 너무나도 특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특색이 없다는 대전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깡시골에서 대도시가 되었던 꽤 흥미로운 역사를 가졌지만 청주는 애초부터 대도시였고 역사도 무난무난하게 흘렀으며 관광지가 타도시보다 적고 떠오르는 음식과 문화가 없어 청주는 지역색이 옅은 무색무취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와 관광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청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발행지이며 세계 3대 광천수이자 세종대왕이 병을 치료했던 곳으로 알려진 초종약수터가 이곳에 있고 청주의 역사를 함께한 상단산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청남대,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종종 출연했던 수암골 카페거리와 파절이구이, 천연사이다의 본고장 등 문화재와 관광지, 음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청주의 도시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 구별로 도시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청주의 중심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 도청과 청주시청 등 각종 공공기관이 이 지역에 있어 청주를 넘어 충청북도의 정치와 행정의 축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면적이 4개 구 중에서 가장 넓고 시내를 벗어나면 산이 많아서 청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고 구도심이라는 지역 특성상 낮고 낡은 주거 건물들이 많은 지역이죠. 물론 지금은 재개발을 하고 있으며 외곽 쪽에는 신규 택지지구인 동남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흥덕구는 청주에 수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청주의 경제를 총책임하고 있고 청주터미널, 청주역,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어 청주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청주의 부촌이며 높은 마천루를 자랑하는 GL시티와 가경 택지지구, 대농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들이 많은 지역이고 오송역과 오송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오송 택지지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서원구는 청주의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청주에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도 청주 4개 구지역 중에서 가장 작고 인구는 두 번째로 많아서 청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며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등 대학교가 도심에 많이 있어 청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낙후된 주거단지와 신규 택지지구 조성 소식이 없어서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청원구는 청주에서 가장 평야가 많은 지역이며 시내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서는 특히 오창이 가장 유명한데 청주에서 잘 나가고 오창 과학산단과 오창 신도시로 꾸준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읍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반대로 시내 동지역은 구도심의 슬럼화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율량동과 주성동에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하여 시내 동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주의 상권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먼저 청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상권인 성안동과 청주터미널을 끼고 있는 가경동 터미널 앞, 흥덕구에서 유명한 상권인 하복대와 공명동 상권, 대학로 상권인 충북대 앞과 청주에서 가장 핫한 GL시티, 금천광장으로 유명한 금천동 상권, 최근에 조성된 상권인 율량동, 산남동 상권 등등 곳곳에 상업지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NC백화점이 있으며 아울렛은 롯데아울렛과 화빈용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11곳의 대형마트와 10개의 영화관이 있어 청주는 도시규모에 걸맞게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교육기관은 먼저 초등학교가 92개, 중학교가 46개, 고등학교가 37개가 있고 충청북도 중심도시답게 충북과고, 청주외고, 청주하이텍고 등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많이 있으며 근처 보은, 진천, 증평 등 다른 지역에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교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충북대학교, 성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독립대학교 4곳과 사립대학교 3곳, 전문대학교 3곳으로 총 10곳이 있어 청주는 교육도시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는 이상하게 대도시인데도 스포츠의 불모지인 도시입니다. 축구는 K3 리그인 청주FC밖에 없으며 야구는 한화이글스 제2연고지이지만 청주에서 치르는 경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농구팀인데 청주 SK나이츠는 우승 두 번 하고 서울로 이사갔고 남아있는 청주 KB 스타즈가 현재 유일한 청주 연고지의 팀이라고 하네요. 이 밖에도 대학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과 공군사관학교, 제17전투비행단 등 대규모 공군부대가 청주에 위치해 있고 충청북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방법원, 검찰청 본청과 세관, 한국방송, 청주방송총국,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이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는 오래전부터 대도시의 역사를 지녔으며 근래에는 구청원군과 청주시로 분리되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청주는 과거 마한의 이름 없는 한 부족국가로 시작하였는데 백제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현재 문이면, 현도면 지역을 일모성군으로, 나머지 지역을 상당현으로 고쳤다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상당현을 서원경으로, 일모성군을 연산군으로 고치게 됩니다. 당시 서원경은 신라의 행정구역 제도인 구주 오소경의 오소경 중 하나로 아주 옛날부터 청주가 대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고려시대 초기에는 서원경이 청주로, 고려시대 말기에는 연산군이 문의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본래 대도시였던 청주는 청주 목으로 격식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되었고 조선시대 때에는 충청도의 청자가 청주일 정도로 대도시의 지위를 계속 누렸지만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면서 청주는 공주, 홍주, 충주에 밀려 군으로 강등되었고 동시에 문의현이 문의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부군면 통폐합으로 문의군은 청주군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청주는 수운이 발달되어 있었던 충주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지만 1906년 충북관찰사가 청주로 이관되고 1921년 충북선 철도의 개통으로 청주는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1년 현재 청주시내 지역이었던 청주면이 청주읍으로, 해방 후 1946년 청주읍이 청주구로 승격이 되어 청주군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동시에 청주군은 청원군으로, 청주군은 청주시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청원군, 청주시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이후 청주시는 시가지를 넓히게 되는데 1963년 청원군 사주면 전체가 청주시로, 1983년 청원군 강서면 전체가 청주시로 편입되었고 당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여 청주는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1989년 청주 동부 서부출장소 개소, 1995년 인구 50만이 넘어 동부출장소는 상당구로, 서부출장소는 흥덕구로 행정구를 두게 되고 2000년, 2007년, 2012년에 북일면, 오창면, 강회면이 각각 내수읍, 오창읍, 오송읍으로 승격되게 되었죠. 또한 도농복합시 정책이 발효되자마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을 하려고 하였는데 청원군 측에서 도농 간의 격차 대비와 도시문화의 유입으로 농촌문화 사양화, 그리고 청원군 단독 시승격을 위해 통합을 거부했지만 무려 19년 동안 4차례의 통합 시도 끝에 결국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하여 2014년에 도농 국합시 청주시가 탄생하게 되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세종시가 출범하게 되어 2012년에 부용면이 세종시로 편입하게 되었죠. 아무튼 이렇게 통합된 청주는 무려 84만 명이라는 인구와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과거부터 쭉 접근성이 편리했기 때문에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유치가 쉬워 계속 대도시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청주는 충청북도를 넘어 충청권 전체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청주는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였고 오송에는 현재 충청북도 유일한 컨벤션 센터인 오송 컴팩스를 건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공단과 산업단지를 청주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청주는 이제 광역시 승격을 노리고 있지만 글쎄요, 충청북도에서 절대 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네요.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충청북도의 심장, 직지와 초종약소의 본고장, 그리고 무생무취의 도시 청주. 여러분은 청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